일단 저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뿌듯한 생각, 너 정말 고생했어 라는 자기만족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물론 달라지죠. 그래서 어제까지 동기였던 분들, 동료였던 분들도 굉장히 좀 어색해하시면서 기본적인 좀 예의나 매너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회사의 처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는 두 말할 나위 없고요. 뭐 모든 게 뭐 대부분 제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거의 뭐 180. 네, 오늘은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 일기의 저자 정경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 일기를 쓴 정경아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퇴직하기 전에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저희 퇴직 시 직급은 상무였고요. 지금은 프로 엔잠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책을 써서 뵀죠? 네. 네. 이번 책은 그 지난번 책과 좀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번 책이 재직자들을 위한 책이었다면요. 이번의 책은 퇴직자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퇴직자와 재직자 두 분을 다, 네. 두 계층을 다 아우르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자와 어떻게 보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쓴 책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작가님께서 이제 진짜 상무라는 이제 그 대기업의 별까지 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직장인들에게 많은 이제 귀감이 되고 또 이제 워너비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 직장 생활 좀 한 줄로 정리하면 좀 어떠셨어요? 저희 직장 생활은요. 미화시켜서 얘기하면 프로 일잘러였고요. 대중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네. 일중도 일벌레였습니다. 네. 제가 진짜 대기업 임원분들 많이 인터뷰했는데 네. 다 이제 일중독이시더라고요. 근데 다 일중독이라 다 임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사실 많이 주시는데요. 임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이 내리는, 신이 만들어주는 직급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일을 잘해야 되는 건 굉장히 기본이기도 하고요. 네. 일뿐만 아니라 뭐 두 번째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이것이 네. 두 번째로 갖춰야 될 부분이고 이것만 갖췄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당시의 상황도 고려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내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대외의 어떤 환경 까지도 고려했을 때 딱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이어야 이게 임원이 가능한 거고요. 단순하게 뭐 일 잘하고 뭐 관계 좋고 뭐 윤리적으로 문제 없고 이런 분들은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운 때도 맞고 맞느냐에 따라서 임원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 잘하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운정에 맞아 떨어져야지만 네. 임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30년 이상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네. 임원이 딱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임원은 이제 임시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근데 그 2년마다가 좀 길게 가시는 분이 있고 네. 뭐 2년 하고 딱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거 네. 차이는 또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능력의 차이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네, 네.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에 맞는 직급까지만 올라가고 네. 다음 단계로 갔을 때 그 직급에 맞는 역량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네. 퇴직하게 된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내 역량이 딱 그만큼 까지였나 보다.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네. 더 역량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그만큼의 경지에는 못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퇴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임원이 되는 것까지는 약간 운적인 요소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네. 그 임원에서 이제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이제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역량이 더 중요한 운도 사실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 환경적인 요소들도 네. 뒷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역량, 성과 네. 이 부분이 사실 주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막판에 임원의 마지막 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제가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네. 물론 환경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 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됐었겠죠. 근데 저의 실력과 저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딱 임원이 딱 되셨을 때 네. 어떻게 뭐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뭐 대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저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뿌듯한 생각. 너 정말 고생했어라는 자기만족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물론 달라지죠. 그래서 어제까지 동기였던 분들, 동료였던 분들 또
굉장히 좀 어색해하시면서 기본적인 좀 예의나 매너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회사의 처우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뭐 모든 게 뭐 대부분 제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거의 뭐 180도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처우가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 물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뭐 연봉이 몇 배가 뛰고 뭐 차가 생기는지 막 기사가 생기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달라져요? 이걸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요 임원이 된다고 해서 뭐 바로 뭐 떼돈을 번다거나 뭐 억만장자가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장으로서 받아온 급여보다 2배에서 3배? 그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 정도 선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차 이거는 뭐 임원이 아니어도 많은 회사에서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충 크게는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딱 산모를 다시고 나서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나 2년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직감한 순간 있으세요? 네, 그 보통 해마다 임원 인사가 보통 가을에 있잖아요. 근데 가을에 임원 인사가 나게 되면 뒤이어서 후속 발령이 나게 돼요. 그래서 임원 승진한 분들을 제외하고 기존의 임원의 자리를 옮기시는 분들에 대한 발표를 듣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 이름이 불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임원 그해 회사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문으로는 이번에 뭐 후속 발령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게 저의 그 주인공이 제가 될지는 사실 몰랐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제 이름이 불리는데 정말 이게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다음은 후속 발령이 있겠습니다. 언해 담당 누구누구 누구누구는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짧고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가 정말 꿈속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한 두세 분과 나란히 쭉 앉아 있었는데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호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후속 발령이 여느 해보다 좀 많은 시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말고 그분이 본인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탄식? 뭐 이런 약간 추임새를 넣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나 나름 잘 방어했다. 저는 그래도 나름 포커페이스 해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앉아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탄식들이 좀 들리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 후속 발령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작가님만 직감한 게 아니고 이게 듣는 사람들은 다 이걸 맥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중심부서가 있고 주변부서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만 가더라도 이 임원이 더 갈 거다 아니면 여기서 스톱할 거다라는 거는 대충 짐작이 되죠. 아, 그 마이너한 부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드라마틱한 실적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회생은 불가능한 거. 그런 적이 가능은 하죠. 근데 회사의 자원이라는 게 사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적은 부서보다는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 성과를 내왔던 부서에 올인하고 투자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너 부서에 계신 분들이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구조이긴 하죠. 아, 그러면 그 2년을 하고 이제 작가님 그냥 끝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보통은 뭐 더 가고 이런가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통 대부분이 2년 정도 하시고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